키 약간 작고 말해. 똑 정도인데? 아니야. 눈 이렇게 살짝 찢었는데. 아니 얼굴 형이 까무. 아니 안 보일 정도. 까무졌죠. 네 맞아요. 4년 다녀요 저희 아가? 다녔었지. 아 그래요? 응. 지금 안 다녀요? 어. 형 여기 앉아 있던. 그러니까 한 달에 세 번 보면 많이 가. 그거 왜 결국 돈을 낭비하는? 우리 만나보지. 아니 그럼 우리 하고 다니는 걔는 누구야? 똑같이 생기네. 너무 닮았던데. 드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드리? 아 맞다 걔다. 둘이 닮지 않았나? 나 너무 닮았던데. 색깔이던데. 색깔이 나잖아. 색깔이 색깔이 비슷하지 않아요? 야 걔는 완전 흑형이고 얘는 그래도 그래? 됐어. 어 그래. 이건 몇 시간 됐어? 제일 어어 니들 선생님 누구? 그 뭐야 주말 나 진짜 못생겼다. 주말 숙제는 어 해서 뭐야 부교재랑 해서 듣기랑 응? 쌤 근데 다 해야 돼. 응? 내용은 없어. 어. 나도 심심한데 해줬으면 좋겠다. 해도지 보러 갑니까? 네. 아 근데 이건 근데 진짜 거의 억지로 끌려가는 편이에요. 안 보면은 한 번에 어디로 가는데? 외갓집. 외갓집하면 내가 그 외갓집 어떻게 알아? 어 그니까 남포. 남포? 재밌다. 거기서 자고 와야 돼. 저도 싫어요. 사천 동산 놀아주기 싫단 말이에요. 몇 시에 갔는데? 모르죠. 뭘 씨. 몰라요. 가기 싫은데. 그러면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어 숙제를 한다. 그리고 1월 1일이 일요일이잖아. 그치? 해돋이 보고 집에 올 거 아니야, 그치? 와서 영어 숙제를 한다. 저 썩썩 아닌 거 맞아. 넌 알겠지? 네가 해돋이를 보러 가든 어쩌든 그거는 너의 영어 학습과는 전혀 무관하다. 젠젠. 이 창구 이 젠젠. 창구 이거 칭찬이야? 그거 아니야 뉴창. 그건 하자. 아 그래. 주연이는 지금 뭐 할 거 있지? 할 거. 이거 해야 이거? 듣기 있고 뭐야? 저는 아직 안 듣기? 학교에 있는 그 게.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세요? 그거야. 검은 거 아니고요? 학교에 있다고? 그럼 다음 주에 가서 갖고 와야겠구만. 자, 아무튼 그래. 그래. 자, 요거 보자. 몇 번 할 거냐면, 자, 바로 옆에 있는, 문제야. 뭐예요? 4번이요? 아니. 아, 잠깐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2번에서 어제 뭐 찾아오라는 거 있었지. 몇 쪽이에요? 150쪽. 저 150쪽도 했어요, 예술. 2번이랑 3번. 네, 했다고? 네, 예술. 왜 그렇게 했어? 에? 아니, 선생님이 여기 나가시길래 저는 했는데. 그래. 자, 여기 2번에서 뭐 찾아오라 그랬어, 재현아? 그거, 이매지너티브. 그래, 재현이가 얘기해봐, 그러면. 이매지너티브가 뭐야? 이매지너티브가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인 거 맞아요. 그래. 그 다음에 이매지너블. 이매지너블은 뭐야?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래. 그리고 또 뭐 찾아보려 했었지?
abstract. abstract의 뜻. 서진, 야 이 새끼야. 너 abstract 뜻. 저 새끼. 자, 재은. abstract의 뜻. 분리대가. 추상적인. 추상적인. 그리고 뭐? 추상화. 추상화? 네. 혹시 발췌 안 나오니? 발췌? 발췌는 추출하다. 추출하다? 발췌라는 뜻도 있어요. 발췌. 에브스트랙트가 발췌. 그러면은 그 어원 abstract의 어원 지금 어원 어원 안 찾았어? 예. 그래 현아 abstract의 어원 A, B가 어부예요? 어 어부가 멀리 어 그렇지 A, B가 떨어지는 건가? 트랙트가 끌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S는 그냥 붙이는 거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형상적인 거에서 아니 형상적인 것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멀리 끌어내는 거여서 추상적인네요 여기서 그래 그래서 추상적인 게 뭐다? 재현아, 그래서 어떻게 얘가 추상적이라는 뜻이 나오나? 멀리서 멀리 원래 있는 건데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뜨려서 그래서 되게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적이다. 아무튼 그 A, B가 그 멀리 라는 뜻이야. 거기까지 그 됐지? 자 여기서 어제 했던 단어에서 책 보지 말고 얘기해봐. 복습 보지 마. 쟤는 고개를 들라. 어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저 쟤 뭐야 저 도둑놈처럼 저 씨. 에이씨. 쟤는 이거 negotiation 뭐야? 발화? 아닌데. 발화. 되게 뭐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보지 마. 보지 마. 밑에 보지 마. 뭐지? negotiation. 창조. 창. 문장. 문법. 이런 거였던가? 네? 무슨 예시 모시 이렇게 그때 없는데? 그래. 저 비스무리한 거 방금 내가 말한 게 비슷한 거였어. 현아 뭐야 이거 예시? 몰라. 몰라? 어제 내가 이거 어원 설명을 했잖아. 어원 설명을 했어요? 와 대박 사건. 잠깐만 니그에서 끊어요? 니그에서? 형성. 네그에서 끊어. 네그가 뭐라 그랬어? 네거티브. 그래, 네거티브. 부정적인 거. 협상? 아, 그러네. 협상을 하는 게. 협상. 이게 왜 협상이라고 그랬어? 부정적인 거. 인스타에 왔을 때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협상이라고 그랬어? 협상은 처음부터 예스 하지 않는다. 네. 너. 야, 넘겨보지 않을 거 같은 거. 잘? 자, 그 다음에 너희 둘 여기 sought는 뭐라 그랬어? seek의 그거 PP. 그 다음 passive는 뭐라 그랬어? 여기 passive 했대.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서 passive 하지 않다.
그건 이제 positive. passive. active의 반대야. 수동? 그래. 아, 네. 오케이. 이씨, 어제 한 거잖아. 기억이 안 나요. 야, 니들 이거 할 때 복습해 와야 돼. 진짜 왔어. 이거 한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예습하고. 당연히 복습을 해야 니들 한 게 기억이 날 거 아니야. 배운 게 그게 기억이 나야 니께 되잖아. 진짜 남자의 심 개맞았다 너 씨 진짜. 내가 알려줄 맛이 나갔냐? 봤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 선생님이 한 거를 뭐라고? 복습을 해와서 복습 테스트 식으로 할 때 그걸 통과 못하면 정말 고려하다. 그래. 얘네들 복습이랑 예습이랑 같이 병행이 돼야 돼. 아무도 널 생각하지 않아요. 방금 됐어. 고려. 고려하다 해야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 했어? 뭐뭐에게 영향을 주다가 뭐라 그랬어? 영향을 주다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냐고. 먼저 have. Have on. Have on. Impact on. Have on. Effect on. 그 다음에 또. Influence. Have on. Influence on. 또 있어요? 아니야, 그 세 개 있어.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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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어제 in ing가 뭐라 그랬어? 하는데 하는데 있어. 어제 그리고 comprehensible이 뭐라 그랬어? 뭐라고? 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있는. 너 보고 얘기했지? 네. 보지 말라고 이씨. 그러면 comprehend는 뭐라 그랬어? 아, 넓게 그간에 이씨 comprehensive 거 이씨 comprehend 몰라요. 아이씨 어제 그 손이 뭐라 그랬어? 손 이해하다. 네. 손 꽉 쥐면 그거 네. 어? 그래서 이해하다 이해하다. 응. 그 근데 거기서 comprehensive가 뭐라 그랬어? 포괄적인. 포괄적인. 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그날 했던 수업은 어때? 당연히 복습이 돼야 된다. 난 처음이네. 알겠어? 아니 이게 당연한
복습이 제대로 안 되면 씨 남아서 복습하고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황만 씨. 야,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갔나? 어, 발이 더워. 제 수연아. 너는 앞에 있는 거 하고 있어. 너는 3번 이미 돼. 예습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애들 아직 안 풀어져 있어. 저도 했고요. 아니, 너는 일단 풀었잖아. 네. 풀었으니까 일단 지금 애들 문제 풀게 할 거라고. 그때 네. 동안 앞에 거 좀 보고 있어라. 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 야, 서진. 여기 펴. 151 쪽에 3번이야. 그럼 저는 4번 할래. 아니, 어차피 4번은 바로 안 할 거야. 네 알아서 해. 그래요? 그럼 좀 다른 거 할래. 앞에 거야, 앞에 거. 네. 자, 이거 3번 푼다. 준비, 시작. 자, 2분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나나? 그렇죠. 글도 못 읽어보겠다. 아, 문제 읽고 끝나. 아, 자, 요 3번의 답은 잠깐 서진이 하기 전에 너희 둘. 뭐래? 어차피 너희 둘인데 지금 장난해? 지금 지현이 무시하는 거야? 아직 안 일어나. 뭐? 지현아 뭐라고? 달지 못했어요. 달지 못했다고? 그러면 찍어. 이제 비 하나 있다고. 예, 비 하나 있다고. 어. 너는 몇 번? 저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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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이 너는? 저 아까 선생님 바로 말한 게 머릿속에 있어. 아! 내가 답을 말했어? 머릿속에 가중되어 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푸는 의미가 내가 언제 답을 말했다 그래? 언제 얘기했어? 아 갑자기 저 이거 아까 풀었어. 저 이거 예습도 해왔는데 저 이거 풀었어요. 답 이거 너한테 그렇게 말 안 했는데? 하면서 말했어. 진짜로? 예습도 했어요 라고만 했어. 답은 말 안 했는데? 답 말했어. 나도 방금 답 봤어. 바보야. 다른 거 말한 거 아니야? 너 몇 번인데? 너 아까 2번 3번이에요 라고 했잖아. 2번 3번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다 바꾸는 건데. 아 이거 2번 3번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2번 3번이 왔다고. 아 뭐야. 아 지금 자꾸 이거 2번 3번 생각나가지고 안 풀었는 게 돼. 새끼가 씨. 그게 답인 줄 알고? 아 그래? 아 그럼 풀어. 바보야. 뭐야. 답은 몇 번?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 왜 자꾸 뒤쪽이 틀린 뒤를 왜 2번이냐 말해. 어 그래도 B는 그거 했네. 근데 뒤에가 조금 힘들어요. 아 어. 어, 그래. 나는 이거 네모에 있는 거 못 읽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게 뭔 내용이지? 어. 아니면 너 마지막까지 못 읽더라고. 그래. 어, 오케이. 다음 봅시다. 네, 3번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같이 풀다 한 거야. 살짝 이제 나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일단 어 주어진 거부터 봅시다. 어 그래 해보자. 자 해봐. 조금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작가의 의도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아주 더 가까이 갔어. 그래서 맞아. 그 의도라는 거 있지. 글쓴이의 의도. 그렇지? 너는 그 어떤 어, 소설책이나 뭐 명작이나 고전 이런 거에서 어떤 책들이 있어? 끝이 결말이? 열린 결말. 많죠. 인 책들 있지? 싫어요. 싫어? 왜 싫어? 상상해야 되니까.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뭐 하게 하는 거야?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야. 찝찝하잖아. 아니에요.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막 어? 엄청 엄청나게 응? 유명하고 그런 이름 응? 큰 명성이 있고 그러잖아, 그지? 뭐랄까? 아무튼 명성이? 어, 그러지 않았어? 명성?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명성을 갖는다고. 아무튼 그 글쓴이가 이런 의도를 한 게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파악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디코딩을 해야 된다. 어, 이 디코드가 왜 해독하는 줄 알겠어? 야, 너 여기 D2에서 끊어봐. 코드. 코드. 원래, 응. 원래 코드가 무슨 말이야? 이거, 뭐더라? 원래 코드가 해결법? 어, 암호야, 암호. 암호. 꽂았어? 코드는 암호다. 어. 코드가 그러니까 무슨 뭐 코드 넘버 뭐 이렇게 뭐 입력하라 이러잖아. 원래 코드가 암호인데 앞에 뭐를 붙인 거야? D. 어. 그럼 여기서 D가 말하는 건가? 이거를 뭐 뭔가 반대로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 그래서 decode 하면은 암호화 된 거를 푼다가 되는 거야. 아무튼 작가의 의도를
do라는 것은 이거를 해도 하려는 것이다. 자, 다음 거. 한 사람. 다음 문장 해봐. 한 사람은. 아. 그럴지도 몰라요. 아. 어쩔지도 모를까. 아. What may I assume? 자. 숨길지도 몰라. 아. That year를. What may I assume that? 메시지. 오? 메시지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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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 text conceals a message. 텍스트가. 아, 텍스트. 글이지. 뭐지? 그 글이 conceal한대. 난 자면서에서 듣나? 그 텍스트가 conceal이 뭐야? 숨기다. 어, 그쵸. 여자애들 그 있죠? concealer? 어. 어. 텍스트가 메시지를 숨기고. 자, 아무튼 그 글이 그 메시지를 숨기고, 자, 그리고 자, and that 작가의 의도가 암호이다. 그러니까 의도가 암호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의도가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 의도를 이제 풀려고 한다 이거지. 자, 그런데 according to which 그랬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지? according to 그 뭐뭐에 따라서지. 그러면은 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어, 그럼 뒤에 거 해석해봐. The text should be understood. 텍스트가 이해돼야 한다. 그 글이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지. 네. 자, 어, 그러면은 여기 according to which 그랬지. 자, 그러면. 여기서 위치가 뭐예요? 앞에 숨기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나온 거야? ing. according to가 나왔지. 어. according to가 뭐야? 전치사야. 이게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어, 관계대명사. 그죠? 그러면 이거의 선행사는 뭐예요? 위치. 아니, according to which 나는데 이거의 선행사가 뭐야? 코드가 아니. 맞죠. 그러니까 코드죠, 코드죠. 아, 그렇군요. 어. 자, 얘가 선행사. 오케이. 그러면. 어,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치 있죠? 여기서 선행, 여기 관계대명사 말하는 게 뭐야? 여기서 여기서 위치가 말하는 게 뭐야? 코드. 맞아. 아주 잘 이해했어. 그 선행사랑 똑같은 거죠, 지금. 뭐 말이 알겠습니까? 원래 관계대명사가 뭐야? 그 겹치는 거였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겹치는 거를 지우고 관계대명사 쓰는 거잖아. 그 관계대명사는 그 겹치는 거랑 같다는 거. 그 겹치는 게 이해잖아요. 맞지?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가 이거니까 뭐에 따라서? 그 암호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암호는 뭐라 그랬어? 작가의 의도라 그랬지. 그럼 한마디로 뭐에 따라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문장이 이해되어야. 그 글이? 글이? 그렇지. 이해되어져야 하는 게 뭐라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거야. 엄마는 알겠어?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재현아 알겠어? 재현아 왜 그래? 졸려? 일어나 씨, 일어서. 일어서. 이거 갖고 갈래 안 갖고 갈래? 그래? 그래 또 딱 보면 알아 몰라 표정이랑 눈빛이랑 뭔가 약간 좀 인상 쓰고 있어. 살짝 인상 쓰고 있으면 참여하는데 엄청 힘을 주고 있는 거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웃음기도 없어. 그래서 여기 대 있죠? 여기 대부터 여기 대까지. 그래서 저기 대 여기 대. 그래서 그 글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의도를 숨기고 있다. 그렇지? 그리고 이 의도에 따라서 글이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 맞죠? 의도에 따라서. 너도 할래? 하고 싶어? 왜 나도 정했어? 얼굴이 부었다고? 자 이거 해석했지? 야 그런데 실제로 너희가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이거 보면은 뭐야?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이 될 확률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다, 그치? 그러니까 뭐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맞지?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의도랑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글이 이해되는데 자 그러면 A로 가서 자 A를 먼저 해석해야지. 자 해봐 A. A. 분명함. 분명하게 그것은 역설적 중복이다. 개념이다. 개념이다. 너 완전히 지금 이렇게 헤드뱅잉 하면서 했구만. 야, 그러면 A가 역설적인 뭐래? 역설적인 게 맨 처음이야? 아니야? 그렇지. 뭐를 지금 의도에 따라서 이해돼야 하는 게 뭐가 역설이야? 없잖아, 그지? 맞지? 야, 나 그래, 안 그래?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 여기 일단 확실치 않으니까 조금만 들리고, 이거 뒤에 거 해석해봐. Unintended. Intentions. 의도하지 않은 의도. 의도치 않은 의도. 는 뭐다? 응? 존재하지 않는 실체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지. 야, 뭐 갑자기 의도치 않은 의도가 갑툭 튀잖아, 그지? 그쵸? 그래서 A로 가기에는 조금 좀 안 맞죠? 약간 부담이 되고 자, 그러면 B로 가서 만약... 자, B 해봐. 만약에 그 문구가 글이 의도적으로 코드 암호화되면 작가의 증언은 과죠? 어떻게? 아마도? 최고 자료다. 이게 왜 자료야? 자료래요. 소울스가 자료야? 자료, 최고의 자료일 것이 있다. 여기서는 자료라고 나왔구나. 그래. 자료. 이 작가의 증언이 아마도 최고의 자료. 그것을 해독하는데.
그렇지. 자, 재현아. 여기에서 이시 뭐예요?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뭐야? 자료. 작가의 질문. 이런 씨. 현아, 여기서 이시 뭐야? 네? 이시 뭐냐고. 몰라요. 맞아. 이거 텍스트잖아, 텍스트. 뭐가 없는 여기. 이시 그래. 야, 그러면 다시 뭐야? 그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암호화 되어 있으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암호화 시킨 거지. 그러면 뭐야? 작가의 증언. 작가가 말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글에서 뭐 소설책이나 이런 데서 작가가 막 얘기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것이 아마도 뭐 최고의 자료이겠지. 그 글을 해독하는데. 맞잖아. 만약에 의도적으로 했으면 이 의도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한 거니까. 뭐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가 맨 처음에 올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아니, 작가의 뭐, 글 텍스트. 그렇지. 이 글이 그리고 해독. 의도적으로 이제 암호화되면은 이 작가의 증언이 뭐라를 하다. 겹치는 단어가 많네요. 오케이. 자, 그런 근데 이제 C로 가서. 때때로가 아닌데? 자, C 뭐야? 일부는 썸은 바뀐다. 작가의 의도로부터 time 문화적 의도 또는 심지어 독자의 의도로.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자, 이게 from 나오고 to 나오고 그다음에 또 to 나오는 거지. 그래서 turn from A to B to C. A에서 B, C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가 주어. 어떤 사람은 turn, 이제 뭐 도는데, 자, 작가의 의도에서 뭐로? 문화적인 의도, 아니면 심지어 그 읽는 사람의 의도로까지 바뀐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게 C가 맨 처음에 올수 있습니까? 아니요. C가 올수 없죠. 그렇지? 누나 얘기가 주장해요. 뭐, 그렇지. 뭔가 설명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뭐, 뭔가 바꾼다 그러고 있고, 막 그래, 그지? 가장 맞는 거는 B라고 볼수 있겠지. 다음에 B로 가서. 자, 작가의 증언이 최고다. 자, 다음 거 해봐, 여기. 만약에 아니, 잠깐, 스톱 해봐. 지은이가 안 하고 있어. 그렇죠. 아니, 네가 소리 안 내고 있잖아. 다 소리 안 아니야, 지금 수현이랑 현아 너희 둘이 하고 있지. 재현아. 그래, 해봐. 어디야? 봐봐, 어딘지 모르잖아. 여기에 찾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알아. 뭐냐? 화내지 말고. 그래, 해봐. 만약 있다면,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도하지 않은 빵과 의도하지 않은 암호화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다음 뭐야? 의지할지도 모른다. 다른 여기서 turn to가 뭐뭐에 의지하다로 나오죠. turn to가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그게 너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에 나왔던 거. 내가 나온다고 해서 체크해줬던 거 있잖아.
뭐뭐에 의지하다. Depend on. 그지?